한 문구점. 여학생들은 오늘도 메모지를 고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나 이거 완전 예뻐. 이거 살까? 난 이거 이거. 이거 러브레터 쓰면 완전 예쁘겠지? 그것도 예쁠 것 같아. 와, 엄청 예쁘다. 그때 다급히 뛰어들어오는 용재 할아버지. 얘들아, 비켜라. 이거 다 내 거다. 하고 많은 것들 중에 왜 하필 여학생들이 고른 메모지 앞에서 이 소란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도 많잖아요. 빨리 주세요. 아니야, 아니야. 넌 몰라. 이렇게 말아. 여 할아버지가 미쳤나 보여도 나한테 보세요. 학생들이 고른 메모지까지 빼앗아달라는 할아버지. 이게 뭔 일이랍니까? 혹시 메모지를 돈다발로 착각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아이고, 혈기왕성한 여학생들이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앉아서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야, 이거 없으면 나는 죽어. 안 돼. 안 된다니까. 메모지를 황금보다 귀하게 여기는 할아버지의 기막힌 사연이 지금 공개됩니다. 한 주택가. 오늘도 메모지들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용재 할아버지. 뭘 그리 열심히십니까? 냉장고 음식 먹을 시 유통기한 확인 낯선. 누구를 위해서 이런 글을 남기시나요? 거참 할아버지 꼼꼼하기도 하십니다. 이런 메모가 작은 행복인가 보지요? 아버지, 저 왔어요. 오, 왔냐? 아니, 바쁜 시간에 뭐 타러 와? 아유, 출근 시간 전에 잠깐 들렸어요. 아유, 그러지 말고 그냥 사람 쓰자니까요. 돈은 제가 그냥 드릴게요. 아, 됐다. 아, 모르는 사람한테 네 언니 어떻게 맡겨? 아휴, 우리 아버지 고집하고는. 엄마! 딸 미애 씨가 바쁜 출근 시간에도 들른 이유는 엄마. 아픈 엄마 때문이었는데요.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나 봅니다. 총기가 넘치던 우리 엄마가 어쩌시다가. 엄마, 내가 청명탕 지어왔어요. 어? 아, 우리 딸 왔어. 엄마, 내 이름 기억나요? 엄마 사인 누구야? 아, 그런 걸 왜 자꾸 물어? 네 엄마 정신 사납게. 부쩍 치매 증상이 심해진 할머니. 할아버지 걱정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 메모지에 정성스럽게 써내려갔던 글귀들은 모두 할머니를 위한 것이었나 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할아버지가 외출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데요. 어, 영감님! 영감님 택소요금이 또 저희 집으로 나왔네요. 아니, 그놈이 왜 그리로 가나죠? 그래? 아유, 미안해요. 아니, 근데 무슨 물세가 이렇게 많이 나왔대요? 혹시 집에 누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나왔길래요? 아니, 14만! 아니, 노인 두 사람 살림에 이게 웬일이에요? 파급히 집으로 향하는 할아버지. 그만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이게 웬 난리랍니까? 혹시 도둑이라도 든 것일까요? 세상의 날짜가.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아픈 할머니는 무사하신 걸까요? 그런데 도깨비라도 봤나요? 혼비백산하는 할아버지. 대체 무슨 일일까요? 아니, 뭐야? 뭐야? 그건 바로 딱 도깨비 몰골인 순애 할머니가 아닙니까? 대체 이게 무슨 패션입니까? 할머니의 상태가 참 심각해 보입니다. 그 곱고 깔끔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마치 어린아이가 돼버린 듯한 할머니. 아니 뭐야? 아, 우리 할망구야? 우리 할망구? 아이고.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할아버지는 가슴을 후벼파는 듯 아팠습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고 난 다음 날 또다시 메모를 시작하는 할아버지의 표정은 밝기만 합니다.
이 마누라 좋아하는 색깔이 뭐더라? 꽃보는? 내가 당신한테 시집 올 때 입었던 한복치마 색깔이 아주 고운 꽃보는이었지. 40년 부부애란 이런 건가 봅니다. 내가 적은 이 모든 걸 꼭 기억해줘.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두 분의 사랑이 참 애틋하기도 하지요. 동네에서도 할아버지는 학식이 깊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으로 유명 인사였는데요. 조용하고 수더분한 할머니와도 사이가 좋은 인꼬 부부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기억력이 안 좋은 할머니를 위해서 할아버지는 습관적으로 매일같이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고 일주일 뒤 어쩐 일인지 순애 할머니께서 외출을 하시려나 봅니다. 괜찮으실까요? 할머니! 오늘은 기억이 좀 돌아오셨어요? 아주 컨디션이 좋아. 아, 민주 엄마, 시장 안 가? 아니, 미역국 끓이려면 굴도 사야 할 텐데. 미역국이요? 아니, 민주 아빠 생일이 경술년 9월 초하루라고 아니었어? 어, 내일이 딱 긴데. 아니, 그리고 뭐 식성이 까다로워서 꼭 굴 들어간 미역국만 먹는다고 나한테 엄청 욕했잖여. 어머, 그거 잊어버렸어? 나 간다. 아니, 이 무슨 조화일까요? 아 참, 깜빡했는데. 근데 저 할머니 그걸 어떻게 기억하시지? 그 얘기한 지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딸이 사다 준 청명탕을 먹고 진짜 정신이 맑아지기라도 한 걸까요? 참 요상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할아버지가 외출을 하느라 메모지들을 붙이고 집 밖으로 나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뜨는 할머니. 무슨 도움이라도 필요한 사람처럼 다급히 어디론가로 향합니다. 대체 이곳은 어딘가요? 할머니가 애타게 찾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 서로 잘 아는 사이 같은데요. 갑자기 막무가내로 남자를 끌고 갑니다. 혹시 할머니 치매 증상이 도진 건 아니겠죠? 제발 나 좀 한 번만 살려줘. 어? 그 마음 저도 알아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안 될 게 뭐가 있어. 제발 한 번만 부탁해. 어?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무슨 부탁을 받았길래 남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네요. 남자를 난감하게 한 할머니의 청은 대체 뭘까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이 노부부 집에 큰일이 난 듯합니다. 할머니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거기 앉혀! 이놈의 영감댁이야! 내가 불사 질러버릴 테야! 아이고, 이 뭐하는 짓이야, 이 할머니야! 할머니의 정상이 다시 시작된 걸까요? 마침 미애 씨가 이 광경을 목격했는데.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의 정성이 담긴 메모지에 석유를 들이붓더니 이거 야단났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불나면 큰일 나. 말리지 마라. 이판 사판이야. 응? 아버지, 엄마 지금 미친 거 아니죠? 미친하니? 미친 건 내가 아니고 네 애비야. 응? 아니 이 놈을 누가 그거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늘 저는 몰라. 할머니한테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 이야기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4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난한 고아였던 순애 할머니는 어느 부잣집에서 식모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유학파에 잘생긴 그 집 아들이었던 용재 할아버지를 흠모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애 할머니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아, 나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아, 내 그 자식보다 못한 게 뭐야? 난 동경 유학파라고. 내 더 똑똑하다고. 시련의 상처가 깊었던 용재 도련님은 그만 식모였던 순애 씨와 하룻밤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날 밤의 일이 화근이 되어 영재 할아버지는 순애 할머니를 책임질 수밖에 없었고 울며 겨자 먹기로 아내로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과연 어땠을까요? 명문대 교수 출신의 고사한 영재 할아버지는 일자 무식 할머니 때문에 하루에도 12번은 더 천불이 났는데요. 이게 뭐야 이게? 아니 당신 좋아하는 그 아메리카 그거지 뭐예요? 이게. 도대체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커피 대신 뭘 먹인 걸까요? 아니 이건? 귀신이 고칼로르시구만. 이런 무식한 걸 데리고 가는 내가 늙습니다. 이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우라통이 터졌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부부는 중요한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바로 대학 총장 부부와의 식사 자리였습니다. 유학파 출신들의 대화 수준은 참으로 고상했습니다. 최 교수님. 이번에 에미상 시상식 보셨어요? 아, 저 에미상 요즘에 두고 에미들한테 상을 줘요? 어떤 엄마래요? 아주 훌륭한 엄마겠네요. 머리가 쭈뼛서는 용지의 할아버지. 재수 씨가 유머가 안 더 엄치시네요. 아, 그 화제 좀 바꾸시지요. 오스카도 좋지만 전 에미상이 더. 아, 그 오스카. 사모님도 보셨어요? 아유, 그 칼샘양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할아버지, 벼락이라도 맞았나요? 총장 부부 앞에서 그 망신을 당하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야, 이 무식한 옆에네야. 거기서 왜 아는 체를 해? 부부 그냥 회사 처먹고 앉아있지. 아이고, 남도 입도 없어요. 이 주둥이 한 번만 더 놀렸다가 그 아가들 확 꺼내놓을 줄 알아? 평생 자신의 무식함을 타박하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도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바로 3일 후. 만사 실험 없어 보이는 순애 할머니. 하지만 할아버지는 뭔가 큰 결심이 선 듯한데요. 급기야 통보를 날립니다. 바로 메모지로 말이죠. 이제부터 너 같은 무식쟁이하고 말 안 섞어. 그 병 다 나올 때까지 나하고 대화할 생각 두지 마라. 알겠어, 예편이야? 여보. 아니, 어디서 이 여보 소리를 울려? 그 뒤로 할아버지는 할머니와의 대화를 끊어버리고 메모지에 자신의 요구사항들을 하나씩 하나씩 적어서 아내에게 지시했던 것입니다. 오늘 반찬은 뭘 해놔라부터 할머니를 향한 모욕적인 내용까지 매일매일을 메모지에 적어놨던 것입니다. 온 집안이 메모지로 도배가 될 정도로 할머니를 괴롭혀왔던 것인데요. 이런 행태가 자그만치 6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부터 메모지 폭격을 맞은 할머니는 정말 기가 막힐 따름이었는데.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나이값 좀 해라. 언제까지 이럴래? 천하의 무식한 할망구. 그 메모는 사랑의 마음이 아닌 할머니를 모욕하고 공격하는 할아버지의 또 다른 폭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픈 상처를 가졌던 순애 할머니. 그 스트레스 때문에 치매 증상까지 보였던 걸까요? 장모님, 그럼 이제 다 생각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 제정신 돌아온 건가? 나는 한 번도 정신을 잃어본 적이 없어. 젊은지 아빠
바람나서 반씨 뿔쩍 붙여진 일. 저 김영감 바람 피다가 본체한테 머리 쭈뜯긴 일. 1년 전에 내 돈 3만 원 꼬간 거 저놈 할멈 왜 안 갚아? 어? 당장 갚아. 어. 아니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할머니는 치매가 아니었던 걸까요? 엄마, 엄마 그럼 치매가 아니었던 거야? 뭐? 치매? 어? 나 치매라고? 내가 치매면 네 아버지는 정신병 환자야? 어? 이놈의 예쁜데 입 닥쳐! 평생을 무식하다고 그렇게 구박을 하더니 이제 이런 걸로 내 목을 꼭 졸라야 되겠어요. 답을 질러버릴 거야. 답을 질러버릴 거야. 아이고, 답을 질러버릴 거야. 아이고, 미쳤어. 과연 할머니가 꽁꽁 앓고만 있었던 또 다른 속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할머니를 놀리기라도 하듯 주위 사람들에겐 물론이고 딸 미애 씨에게조차 애처가 행세를 해왔던 용재 할아버지. 미애 엄마, 청포들도 좋아한다? 여보, 당신 봤지?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애지중지하는 게 이 정도야. 장인어른께서 너무 잘하시니까 여왕 대접을 해줘도 성이 안 차나 봐요. 장모님, 어쩌죠? 우리 미애한테 잘 해줘. 그리고 귀히 여겨줘야 돼. 응?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했던 할머니.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거짓으로라도 다정한 부부처럼 보이고 싶었던 게 할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타들어가는 그 속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니, 이 할머니가? 아, 왜? 나한테 이런 대접받고 사는 거 자식들한테 배기 싫어? 아, 그럼 입에 자물쇠 채우고 치매 행세 떠든가? 아, 그 정도 머리는 돌아가니? 이게 육실하니? 할아버지는 반찬 가짓수부터 장보기 목록까지 세세한 집안일 간섭은 물론이고 남편을 제대로 못 섬기는 여자, 머리 나쁜 여잔 지겹다는 등 할머니를 비하하고 권위적인 내용까지 적어놨던 겁니다. 오랜 세월 메모지 공격을 당한 할머니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할아버지가 싫어할 만한 행동들을 하면서 두 부부의 살벌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할아버지에게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터집니다. 갑자기 집안이 새하얗게 벽보로 도배가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똥물에 담가본다. 너는 들어오지도 마. 이게 무슨 조항가요? 빌어먹을 영감탱이야. 너나 잘해. 욕 한 줄 못 쓰던 할머니의 행동에 할아버지는 어안이 벙벙합니다. 할아버지의 메모지 학대에 견디다 못한 할머니가 방법을 찾은 것은 바로 이 사람, 동네 국어교사였습니다. 아유. 할머니, 아무리 그래도 제가 선생인데 어떻게 욕을 써드립니까? 박선생도 욕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 제발 좀 부탁해. 영어로도 좋고 한자라도 좋고 한 번만 부탁해. 응? 아유, 나 좀 살려주게. 응? 결국 쇠심줄 같은 할머니의 고집에 박선생도 굴복하고 말았던 것인데요. 걔도 안 물어갈? 기막힌 욕들이 빼곡하게 적힐 때마다 할머니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메모지를 깔아뭉개기 위해 할머니가 선택한 것은 바로 달력. 못돼 처먹은 영감탱이. 내가 네 식모냐? 어디 골탕 좀 한번 먹어봐라. 이 똥개 같은 놈 영감탱이야. 할머니는 이렇게 복수의 칼을 갈았던 것인데요. 선생한테 배운 욕을 그렇게 맛깔나게 써먹은 것입니다. 할아버지, 당해보니 어떠십니까? 고상한 양반이 이런 황당한 욕은 난생 처음이겠지요? 야, 이놈 할바구야! 이제 만만히 보던 아내가 아니지요.
이게 바로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격 아니겠습니까? 야, 할망 우와 이거 완전히 가버렸네. 메모니 좋아했다가 큰 코 다친 할아버지 더 크게 당하고 맙니다. 아이고. 왜 그렇게 놀라시나요? 이거 뭐야? 나가 죽어. 망할 놈의 영감탱이야. 까불지 마. 속아 웃겠다. 멍청한 영감탱이. 아이고. 예측을 불허하는 할머니의 공격에 할아버지는 속병이 날 지경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대화는 없어도 마주앉아 식사를 하는 부부. 그런데 할아버지 표정이 좋지 않네요. 다급히 메모를 하는데요. 깻잎! 아, 깻잎 반찬을 찾으시는군요. 네가 따먹었잖아. 꺼내와. 이 뺏속 갈라봐.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더 이상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그만 폭력을 휘두르고 만 것인데요. 이에 할머니가 역시 폭발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증오의 대상인 메모지들을 모두 불태워버리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래서 그날 메모지와 함께 석유통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왔던 것입니다. 이놈의 영감탱이야! 내가 불사질러버릴 테야! 부부의 대화를 끊어버린 메모지들이 더없이 미웠겠지요. 서러운 세월 6년 동안 참았던 분노는 그렇게 폭발하고 맙니다. 40여 년을 함께한 부부의 정마저도 이 불꽃 속에서 꺼져가는 듯 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기가 막혀! 아니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6년 동안이나 그게 말이 돼요? 그리고 뭐요? 치매! 정말 해도 너무하셨습니다. 그런 산지를 또 왔는데 도대체 6년이 됐으냐? 나 화장을 지켜봐라. 이 가슴에서 살이가 얼마나 나오는. 나도 이젠 더 이상 당신하고 안 살아. 잔인하게 피를 말리는 당신하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살아. 이런 삭막한 생활이 6년 넘게 지속되오다가 할아버지는 깻잎 반찬을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할머니에게 폭력을 휘둘러 결국 결혼 생활이 파탄났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서 재판부는 메모지 대화를 시작한 할아버지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할머니에게 재산 분할로 2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내의 좋은 점은 자세히 보고 잘못은 그냥 못 본 척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한 가지 단점을 보는 대신 99가지 장점을 보란 뜻이겠지요. 그런 노력 없이는 어느 부부도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